안녕하세요, 모블리입니다. 아, 오늘 새로 나온 아이패드 에어 사지 마세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. 이번에 아이패드 업데이트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어요. 아이패드 에어라는 제품은 누가 봐도 아이패드 프로 2세대를 좀 저렴이 모델로 바꿔놓은 거예요. 이제 뭐 키보드까지 똑같이 보완해서 쓰죠. 10.5인치 아이패드 프로 2세대에서 너무 많은 너프를 해서 너무 끝나누기를 이렇게 철저하게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. 이제 얼마 전에 11인치랑 10.5인치 아이패드를 제가 비교를 했었죠. 이 두 기기 차이가 너무 안 났던 것 같아요. 결국에 10.5인치를 너무 잘 만든 거죠. 사람들이 11인치를 사기보다는 10.5인치를 계속해서 구매하게 되니까 아 이거 안 되겠구나, 그래서 끝나누기를 더 빡세게 해보자, 네 그런 결과물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패드는 매력이 떨어지는 게 맞아요. 아이패드 프로 2세대는 스피커가 하나, 둘, 셋, 넷, 총 4개를 가지고 있죠. 그런데 지금 이번에 나온 아이패드 에어, 지금 그림 보시면 확대를 해볼게요. 이쪽 스피커 그릴이 없어졌죠. 자, 이쪽 다 없어졌어요. 아, 밑에 쪽이구나. 이쪽 위에 쪽이 다 없어졌어요. 앞으로 스피커가 이쪽으로만 나올 거란 얘기예요. 여러분 영상 볼 때 소리가 이쪽으로만 나오면 아무리 소리가 좋아도 상당히 그게 신경 쓰이고 나중엔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. 옛날 아이패드들 쓸 때 그랬었잖아요. 그래서 저는 막 이어폰을 끼고 영상을 본다든가 막 이랬었는데, 이건 진짜 약간 스트레스예요. 스피커로 뭔가를 할 때 소리가 한쪽에서만 나오는 건 상당히 스트레스입니다. 자, 화면 주사율, 프로모션 디스플레이라고 하죠. 화면 주사율 120Hz를 그냥 일반적인 60Hz로 바꿔버렸어요. 그래서 1초에 120번을 움직여서 더 부드러운, 이렇게 물론 저 영상이 24프레임이기 때문에 전달은 안 되겠지만 이렇게 부드러운 모션을 가지고 있던 게 손가락도 부드럽게 따라오거든요. 정말 빨리빨리 따라오는데 이거를 없애버린 거예요. 이게 일반적인 사용에서는 좀 표시가 안 날 수가 있는데 펜을 사용할 때는 표시가 좀 많이 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펜을 필기를 할 때 정말 빨리 움직이거든요. 글씨가 펜 끝을 똑바로 빨리빨리 따라와야 내가 뭔가 쓰고 있다는 느낌을 확실하게 받을 수가 있는데 60Hz에 필기를 하면 필기감이 확실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. 지금 제가 리뷰했던 서피스 고의 뭐 서피스 펜이라든지 네, 삼성 갤럭시 탭 시리즈에 와콤 펜이 되게 좋은 게 들어가죠. 와콤 펜이나 서피스 펜보다 월등하게 사용감을 자랑했던 게 애플 펜슬이었고 그 이유가 프로모션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. 그런데 그걸 빼버리니까 상당히 웨이트가 줄어들었죠. 그리고 한 10만원 정도 싸졌어요. 지금 오픈마켓에서 아이패드 프로 2세대를 사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와이파이 256GB 버전을 90만원 안팎에 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런데 지금 현재 아이패드 에어가 똑같이 와이파이 256GB 버전 같은 경우에는 83만원 정도 나왔죠. 물론 오픈마켓으로 빠지면 조금 더 날려갈 수도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그러면 한 70만원 후반대 이렇게 가격이 떨어져 나오겠죠. 그러면 한 1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봤을 때 저라면 아이패드 프로를 살 것 같아요. 물론 어떤 분들은 성능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. A12 칩셋이 되게 좋은 칩셋인 건 맞아요. 그런데 옛날에 들어간 그 A10X 칩셋도 일단 비디오 성능으로 비교를 하자면 이게 아이패드를 위해서 만든 칩셋이잖아요. 그러니까 비디오 성능이 굉장히 높아요. 그래서 지금 A12 칩셋하고 비디오 성능을 비교해보자면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거나 뭐 CPU 성능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점수 뭐 벤치마크 점수상에서 성능 차이가 좀 나긴 하는데 솔직히 체감할 수 없는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지금 제 아이패드 프로 2세대랑 지난번에 아이패드 프로 3세대랑 사용감을 비교해봤을 때 거기서도 속도 차이가 체감이 잘 안 돼요. 이게 뭐 느리고 빠릿빠릿하지 않다? 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. 정말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거든요. 만약에 지금 조금 아이패드 프로 3는 너무 좀 오버한 것 같고 그 아래 중급 기계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저는 아이패드 프로 2세대를 사시기를 추천드려요. 이거 지금 재고 다 나가면 아이패드 에어로 대체되는 건데 아이패드 에어는 스피커 너무한 거 아닙니까? 아니 스피커를 두 개를 넣어줘도 이렇게 두 개를 넣어줄 수 없는 건가? 아니 요즘에 아이폰도 이렇게 스테레오 양쪽으로 나오는데
이건 좀 불만이에요. 누가 영상을 이렇게 보고 영상을 본 사람 많이 없잖아요. 보통 이렇게 영상을 볼 거잖아요. 아니 이게 참 진짜 이해할 수 없죠. 물론 나중에 뭐 아이패드 에어를 뭐 프로모션을 엄청 때려가지고 막 엄청 싸게 나올 수가 있어요. 막 64기가 모델이 막 50만원대로 나오면 그래 그런 그래 그럴 수 있어 뭐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니까 오히려 아이패드 프로 2세대가 좀 더 조명을 받는 게 아닌가. 이상한 상황이 막 벌어지고 있죠 지금. 아이패드 미니는 이번에 업그레이드 됐을 때 저는 아이패드 미니를 조금 더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왜냐하면 굉장히 손에 들어오는 사이즈의 작은 아이패드면서 되게 강력한 칩셋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64기가짜리가 50만원 밑으로 나온다. 이건 좀 메리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펜 지원, 펜이 호환되고 그리고 아이패드 미니가 옛날에 나왔던 그 9.7인치 아이패드의 해상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크기만 작아졌기 때문에 그 픽셀 퍼 인치라고 하죠. 그 1인치에 들어가는 픽셀의 숫자가 다른 아이패드들보다 더 높아요. 그 326ppi라서 진한 화면을 가지고 있죠. 거기다가 그 P3 와이드 컬러 지원을 해가지고 화면 자체가 좋아졌어요. 뭐 라미네이팅 디스플레이에 뭐 반사 방지 코팅까지 돼 있어가지고 아이패드 미니는 한번 사보지 않을까?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쓸 데가 없을 것 같지만 왠지 사고 싶은 앱둥이 같은 느낌? 네. 그런 느낌이 살짝 들었고요. 아, 아이패드 에어는 상당히 아쉽다. 정말 몇 년을 더 우려먹으려고 지금 아이패드 에어로 출시를 하는지 약간 무섭습니다, 이제는. 얼마나 사골국을 끓여먹을까. 뭐 일단 관련 액세서리들도 수명이 더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다 가져야 됐을까? 애플? 요거 아이패드 구매하실 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끝!